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면 그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평생 감사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와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은인이라고 고마워합니다. 130여 년 전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답니다. 더럽고 미개하고 가난하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병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며 학교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찾아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던 여성의 인권도 살려내었으며 신분 제도도 폐지되니 점을 만들었습니다. 배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수많은 학교를 전국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제중원과 광주기독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선교사들과 그 후원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땅끝을 향해 달려온 선교사들, 자기 나라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어둠의 땅을 찾아온 그들, 자기 나라의 국위를 버리고 희생과 헌신의 길을 선택한 그들, 그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일 손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양화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둠의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었고 그들의 자녀들마저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당신들의 젊음을 이 땅을 위해 희생하다가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양화진입니다. 줄지어 서 있는 묘비 앞에 서서 그들의 발자취를 회상해 봅니다.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들마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뿌린 헌신의 결과로 편안하게 복음을 들은 우리, 이웃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작은 희생도 겁내는 우리, 그래도 천국은 가겠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양심의 가시가 회개의 심령을 찌릅니다. 당신은 어떤